화려한 조명 아래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마음껏 노래하던 19년차 트로트 가수 배소연 씨. 각종 가요제에서 인정받으며 무대를 휘어잡았던 그녀였는데요. 하지만 예고 없이 닥친 불행은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를 괴롭힙니다. 화려하게 무대에서 서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장애가 와서 바보처럼 그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화려했던 삶을 뒤흔든 불행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지런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웬만하면 걷고 또 운동도 헬스도 그때는 꾸준히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자꾸만 오른쪽 눈이 따끔거리고 물이 들어가면 샤워할 때 또 왼쪽 이렇게 편두통이 심했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 길에 안과가 보여갖고 이제 갔어요. 근데 안과에서 자꾸만 검사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고개를 껴뚱하더니 안압이 떨어지질 않는데요.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취급하라는 거예요. 무심코 넘긴 두통과 눈시림이 질병의 전조 증상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뇌혈관이 부푸는 뇌동맥류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웠던 상황.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낳아 뇌경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는데 중환자실에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말도 잘 안 되고 뭘 마시면 막 새고 아이 그때 말하면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낫겠지라는 희망으로 이렇게 하는 건 거짓말. 안 울라 그래도 뇌혈관을 막았던 뇌경색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번져 오른쪽 팔다리까지 마비시켰습니다. 재활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더디기만 한 회복 속도.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소연 씨는 오늘도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서름을 삼켜냅니다. 자꾸 떨어뜨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해야 돼. 떨어뜨리니까. 오른손으로 편마비가 왔기 때문에 왼손을 많이 썼죠. 오른손 아직 물건을 꽉 쥔다든가 잡는다든가 그런 게 잘 안 돼요. 아직 칼이 지워질려나? 아이씨.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대신하게 되면서 예전엔 거뜬하게 했던 일도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 한다는데요. 소리 없이 다가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뇌혈관 질환. 뇌졸중에는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오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급성기 치료를 하고 보통 팔, 다리의 마비, 안면마비,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언니, 저 왔어요. 어, 왔어. 식사하셨어요? 어, 과일 먹고 있었어. 아, 왔어. 다행이네. 내가 불고기하고 나물 몇 가지 가져왔는데. 올 때마다 뭐 이렇게 매번 해갖고 와. 친한 동생인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한 대로 무척 신경을 써요. 미안할 정도로 신경을 쓰네요. 손맛 좋다는 것도 다 옛날 얘기. 직접 밥상을 차려본 지가 아득하다는 소연 씨.
그래도 오늘만큼은 지인 덕분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해봅니다. 맛있게 잘 드세요. 먹을게. 근데 원래 이렇게 잡곡을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건강에 좋다 하니까.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하게 된 것도 피나는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인데요. 젓가락질이랑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왼손, 왼손. 오른손 아직 젓가락이 안 돼. 그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후유증을 입었습니다. 뇌경색 이후 타인과의 만남에도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소연 씨. 어려운 사람하고 식사를 창피해서 못해요. 거기서 뭐 누가 애써 쓴 젓가락 주나 일반 젓가락 주면은 그걸로 반찬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내 가까이 있는 것만 그냥 몇 개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체면 체리느라고. 7년이 지났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현실. 내 집 살림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할 때면 밀려오는 무력감을 떨쳐내기 힘듭니다. 아 기분에 보기에는 그냥 잘 할 것 같은데 안 지어지네. 오른손에 힘이 없잖아요. 팔이. 조금만 손에 힘이 가면은 할 것 같기도 한데.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길은 멀기만 한데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멈춰설 순 없는 노릇.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다리 힘이 조금 덜 생겼네. 다리가 무릎이 팍팍 까지는데 그걸 몰라. 남들은 나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데.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아직 딱딱하게 굳은 다리. 파란불. 앉아. 어? 지금 가면은 내가 못 걷는. 뛰지를 못하니까. 남들과 다른 속도로 살아가기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요. 신호가 중간에서 바뀌면 뛰어가면 되는데 아직 뛰는 게 서툴다 보니까 아예 포기라고 기다려요. 다음 신호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막 속이 타죠. 그러나 어쩔 수 없지 그냥 포기하고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 때 건너요. 시간 내에 길을 건너가려면 온 집중을 다해야 하는데요. 살얼음판을 걷듯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로 시작할게요. 뇌경색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해 일주일에 네 번씩 재활 치료를 받는 소연 씨. 천천히. 누군가는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지만 그녀에겐 모든 순간이 도전입니다. 고통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삼켜가며 버티고 있는 지금. 하나 올려요. 더, 더, 더. 답답하죠.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죠. 그냥 마음은 정신은 내가 해요. 뭐 기분은 다 할 것 같아. 금방 이까지게 뭐라고 이걸 못해? 한데 막상 해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답답해 죽겠죠. 이쪽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배소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뇌경색 때문에 이렇게 편마비가 와서 지금 재활치료하고 계시잖아요. 이 뇌경색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한번 생겼다고 해서 앞으로 안 생긴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오히려 한 번도 안 생겼던 분들보다 한번 왔던 분들은 또 재발의 위험성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소연님께서 이제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회하죠. 건강관리를 좀 잘할 걸. 내가 좀 안 아플 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걸.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죠.